씨가 EQL에서 할인 쿠폰을 주는데 아무것도 안 사는 건 그건 현대인이 아니야. 내가 왕리본빈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뒷부분에 이렇게 언밸런스 있자 너무 시원하고 힐링 그 자체 이렇게 뭔가 귀여운 스트 보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발라줘도 이렇게 이쁘거든요. 안쪽에만 살짝? 오랜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목걸이다. 이 영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꽂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사랑이 제제제 제가 예쁘고 또 실생활에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 한번 세려보려고 이렇게 영상 켰거든요.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아예 안 뜯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 할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 너무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쓰고 싶다 하는 것도 있고요. 그렇게 여러 가지 많으니까 또 채널 고정 따라도루따 두루루루루 데일리 센스의 약숙 모델링 팩.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델링 팩이에요.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사면은 이럴 수 있는 요거랑 요 주걱 같은 거랑 요렇게 이렇게 스컵 같은 걸 주거든요. 딱 한 스쿱 퍼가지고 그 다음에 물도 한 스쿱 딱 아니면 1대 한 0.78 요 정도로 조금 뻑뻑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걸로 싹 섞어요. 피부과에서 왜 압출하고 모델링 팩 얹어주는 데 있잖아. 거기서 이렇게 ASMR처럼 올라갑니다. 좀 차갑습니다. 하면서 이렇게 다 얹어주는 그 모델링 팩 알죠, 여러분? 저는 사실 모델링 팩을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, 여러분.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이 나이 먹어도 진짜 처음 보는 것도 많고 새로 써보는 것도 많고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다, 진짜. 항상 배움의 자세로 나아간다, 스트인데 여러분. 모델링 팩이라는 걸 피부과에서만 해줄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? 왜냐면은 약간 이걸 생각했을 때 집에서는 아, 뭔가 막 가루 막 떨어지면 막 날리고 엄청 막 불편한 거 아니야? 막 언제 이거를 막 일이야?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? 여러분 엄청 간편해요. 그냥 가루 넣고 물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바르면 이게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렇게 굳거든요? 그럼 그걸 이렇게 싹 떼어내면 돼. 요즘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.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피부 온도가 되게 높아져 있단 말이야. 딱 씻고서는 얘를 얹잖아요? 그럼 여러분 진짜 너무 시원하고 힐링 그 자체고 그리고 얘가 막 그냥 뭐 흘러내린다거나 잘 안 굳는다거나 이런 스트가 아니고 그냥 딱 10분 되면은 얘가 몰캉몰캉하게 딱 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 하고 떼내면 되거든요? 회수해야 되는 것처럼 막 엄청 잔여물이 엄청나게 막 남는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깔끔하게 마지막까지 수분감 있게 이렇게 탁 떼져요. 강화 약숙가루가 그 함유되어 있는 그거예요. 그리고 약간 클로란 그게 들어있어서 병풍 추출물도 들어있어서 그냥 어쨌든 주된 성분 자체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팩이라서 요거를 하고 나면 확실히 피부가 그 온도가 높아졌던 게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느낌은 확실히 들고요. 확실히 수분감이 올라온다는 느낌도 확실히 들어요. 제가 또 요번에 진짜 예쁜 립을 찾았어요. 요거 한번 발라볼까? 아 요거 한번 테스트해볼까? 그리고 발라보고 어 진짜 괜찮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야지 맨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올리브영과 많은 신상들을 제가 테스터를 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제품이 이제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바른 바로 그 제품이거든요 여러분? 어떤 립이냐면 글로우한 립이에요. 오늘 요 컬러를 발랐어요. 요거는 여러분 코스놀이의 글로우 웨이브 틴트 핑크톤의 립을 바를 때는 보통 핑크 블러셔를 얹는 편인데 제가 오늘은 살짝 코랄색 블러셔를 얹었어요. 살짝 오렌지 끼도 좀 있는 근데 요게 여러분 요런 오렌지랑 요 코랄 블러셔에도 이 립이 진짜 찰떡이에요. 이름 그대로 웨이브 틴트잖아요. 그래서 여기 겉에가 이렇게 웨이브한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. 발라볼게요. 이런 느낌. 아 일단 이 컬러 여러분 진짜 컬러 미치지 않았어요? 그리고 컬러랑 이 제형 여러분 지금 이 이슬 제형 보이세요? 약간 이런 느낌? 약간 오일에 반사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제형이 다 살린 느낌이거든요? 진짜 물빛이 확 도는 느낌. 필름 한 방울이 살짝 들어간 그런 여리여리한 살짝 뮤트 핑크 컬러예요 여러분. 요 컬러도 진짜 예쁘거든? 요거는 여러분 04번 위티 컬러인데 요게 약간 맑은 레드 컬러예요 여러분. 진짜 여러분 딱 이 느낌 보이세요? 사과랑 토마토를 같이 갈았나? 약간 이런 느낌. 이 안쪽에다만 한번 발라볼게요.
같이 발라줘도 이렇게 이쁘거든요, 여러분. 안쪽에만 살짝 이 탱글하게 이 사과빛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으로. 여러분 진짜 이거 지금 이 제형 보이시죠? 빛에 딱 비쳤을 때 여기가 이렇게 탱탱하게 올라오는 느낌. 반짝반짝 반들반들반들반들. 그래서 이게 막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반짝임이 아니라니까? 은은한데 자연스러운데 이븐스트 쿨톤. 여러분들께 요 두 컬러 진짜 진짜 추천할게요. 얼라이브 랩의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.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제가 그때 성인 여드름으로 엄청 고생했던 시절이 있거든요. 진짜 제 인생의 피부 암흑기. 그때 제가 요 제품 진짜 잘 사용했었던 제품이거든요. 근데 요 얼라이브 랩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진짜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. 제가 요즘은 사실 트러블이 막 엄청 올라오는 피부가 아니거든요. 그냥 가끔 한두 개씩 뾰루지가 올라오고 좀 생리 때 좁쌀 여드름이 엄청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 호르몬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턱 쪽에 요즘 좁쌀 여드름이 엄청 올라왔었거든요. 가만히 못 두는 스타일이라 또 막 짜다 보니까 그 짠 게 밑에 좀 곪아가지고 그게 화농성처럼 이렇게 좀 더 빨갛게 올라온다거나 그런 적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요 제품을 테스터할 때여가지고 요거를 되게 열심히 발라줬어요. 그래서 살짝 색소 침착만 남아있는 상태고 다 진정돼가지고 다 들어갔어요. 요 센텔라 파우더를 활용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화농성 여드름 큰 빨간 여드름에는 면봉에 톡 해가지고 톡톡톡 얹어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뭐 좁쌀 여드름이랑 좀 작은 트러블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앰플이나 뭐 아니면 우리가 쓰는 로션 아무거나 자기가 쓰고 있는 거에다가 그냥 톡톡톡 섞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저는 턱 쪽에 많이 났었어가지고 턱에 이렇게 발라줬거든요. 아니면 본인이 고민되는 부위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 확실히 진정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올라온 거는 빨리 아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고를 때 응급 진정템으로 진짜 좋고 저도 여러분 20대 때는 트러블이 막 올라와도 그거를 저는 이제 가만히 못 둬서 맨날 짰는데 그걸 짜면은 진짜 금방 그래도 가라앉았거든요. 한 2-3일이면 빨간 것도 없어지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짜잖아? 그러면은 그게 무슨 거의 일주일, 2주일도 가는 것 같아. 나이 먹은 스트 나이 먹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제품을 써서 그나마 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요렇게 해줄 때 저는 너무 애용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요 제품은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아이템에 그냥 섞어서 쓰는 거니까 피부에도 부담이 없고 가격이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요 제품이 9,000원이에요, 9,000원. 트러블 났을 때 조금씩 덜어서 쓰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 사서 진짜 오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9,000원이면 진짜 가성비 아이템으로 핵 좋다. 다음 아이템들은 이제 다 패션 잡화 아이템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셨던 것도 있고 제가 요즘에 구매한 것도 있고 바로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다음 제품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. 제가 근데 요거를 브이로그에서 언박싱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어디 거고 이겁니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영상을 하나하나 다 찾으시질 못하잖아. 그래서 워주드 제품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도 종류를 좀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, 여러분. 후이 리본핀 블랙. 그래서 요거는 36,100원 제가 29cm에서 구매를 했고 언밸런스 모양이어서 그냥 기본 리본핀이랑은 색다른 매력이 있고 요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골랐거든요. 요 금장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 달려져 있고요. 바스락 바스락 약간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그런 나일론 원단이에요. 딱 여름에 하기가 너무 좋아요. 여러분 리본핀 중에서도 벨벳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. 벨벳이나 아니면 조금 두꺼운 소재의 리본핀이 많은데 요런 나일론 소재의 좀 약간 차가운 원단의 소재를 고르시면 여름에 해도 충분히 뭐 머리가 덥지도 않고 그리고 더워 보이지도 않고 딱 계절에 알맞게 너무 사용할 수 있고 사계절이 사용 가능한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 뒷부분에 요렇게 이렇게 언밸런스 요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달리는 게 이 포인트가 전 너무 예쁘거든요. 그리고 이 리본이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. 여러분 크다고 부담스러워 보이잖아요.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. 머리에 얹으면은 진짜 안 부담스럽거든요, 여러분. 그 부담스럽다는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, 여러분.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. 그리고 남들이 부담스러운 거지 내가 부담스럽냐? 아니야, 여러분. 안 부담스러워. 남들이 설사 나를 보고 부담스러워 할지라도 어쩌라고. 내가 리본핀 하겠다. 내가 왕리본핀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.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만 보이고 앞에서 안 보이면 나는 좀 서운하더라.
앞에서도 좀 얘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나와주면 귀엽고 예쁘잖아, 여러분. 제가 이거 살 때 좀 고민했거든요. 가격이 솔직히 싼 편은 아니잖아. 근데 어쨌든 디자이너 브랜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큰맘 먹고 구매를 했어요. 사실 이런 리본핀 여러분 저렴이들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저렴이들이랑은 확실히 달라. 이런 공정 자체가 여러분 이 핀, 이 똑딱이 핀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저렴이를 사시면 이게 막 몇 번 하고 막 고장나고 떨어지고 막 이래. 어쨌든 값을 해요 여러분. 비싼 건 비싼 값을 한다가 제 주의이기 때문에 리본핀을 정말 딱 하나 그냥 후뚜루 맞뚜루템으로 하나 정말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하고 싶은 그런 리본핀입니다 여러분. 댓글에 한번 달렸었는데 언니 그래서 착용하신 그 은 팔찌 어디 건가요? 미드나잇 모먼트 서울에 제가 실버 뱅글을 하나 들고 왔어요. 심플한 뱅글에 미드나잇 모먼트의 각인만 이렇게 싹 담겨져 있는 그런 뱅글이에요. 근데 여러분 팔찌를 원래 안 해요. 왜냐면은 제가 팔찌가 뭔가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 반지도 진짜 좋아하고 제가 귀걸이도 진짜 좋아하고 제가 액세서리 정말 좋아하잖아요. 헤어 액세서리도 좋아하고 목걸이도 좋아하고 근데 팔찌는 제가 여러분 잘 본 적 없죠. 제가 한 거 그만큼 제가 팔찌 정말 안 좋아하는데 사진에서 제가 이 팔찌를 한 그 팔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. 사진이 그 사진을 보고 나 팔찌 근데 괜찮네, 팔찌하는 모습 괜찮네, 나 팔찌 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네 하고서 제가 요 팔찌를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하고 다니거든요. 그냥 여름에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해주기가 너무 좋아. 이런 실버 뱅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는 그리고 팔찌를 왜 싫어하냐면 내가 혼자 이거 고리를 채울 수가 없어. 나 바빠 죽겠고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팔찌를 이거 언제 이렇게 고리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. 여러분 이런 실버 뱅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쭉 해서 늘려서 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. 일단 후뚜루 와뚜루 심플하면서도 그냥 딱 포인트 되게 그냥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여름에 할 수 있어서도 추천을 하지만 이걸 풀었다 뺐다 하는 것도 너무 편해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. 그냥 기본 화이트 반팔을 입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살짝 좀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팔에 그냥 실버 뱅글 하나 해줬는데 확실히 룩이 좀 더 시원해 보이고 뭔가 여름스러운 그런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여러분? 목걸이 하나 여러분 가져. 딥브로우에 제가 목걸이 요거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요거 도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요 목걸이를 제가 엄청나게 기다려왔고 정말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딱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딱 알맞게 도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이렇게 검정색 끈으로 되어 있고 요 앞쪽에 요렇게 이렇게 하트, 볼드한 하트 참이 달려있는데 요 하트 참에 딥브로우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. 원래 딥브로우가 뭐 아몬즈 앱이나 29cm나 막 다 입점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라인이라서 오직 딥브로우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. 줄 자체가 되게 길어서 나는 좀 길게 늘어뜨려서 하는 스타일을 좋아해 하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길게 그냥 늘어뜨려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. 그냥 묶어서 그냥 흘러내려도 약간 포인트가 되면서 그냥 이거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. 그냥 셔츠 같은데 해줘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저처럼 좀 이렇게 약간 윤에게 이런 니트에 지금 해줘도 너무 예쁘고 아니면 그냥 솔직히 반팔티에다가 그냥 레이어드 해줘도 너무 예뻐요. 흰색 반팔티라든지 검은색 반팔티라든지 해주면 너무 예뻐요 여러분. 끈 자체가 그냥 블랙줄이 아니라요 이 블랙줄에 은은하게 약간 은 반짝반짝한 은사가 살짝살짝 박혀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저렴한 그런 끈이 아니에요. 오랜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목걸이다 여러분. 네,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. 제가 또 헤어 액세서리를 하나 또 여러분 또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요겁니다. 요거는 브랜드 윤세의 요 헤어핀 세트예요 여러분. 밑에 거까지는 아니다. 밑에 거는 그냥 제 거고 이거 이렇게 4개 요 헤어핀 세트인데 여러분 요 핀이 사실 여러분 요게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요 헤어핀 요 4개에 얼만지 아세요 여러분? 58,000원이야 그럼 우리 한번 정말 솔직해지자고요.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핀이 4개에 어떻게 58,000원이나 해요? 아무리 사고 싶어도 핀 4개를 58,000원 주고는 솔직히 못 사겠는 거야. 이 핀이 얼추 이 핀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야. 그래서 제가 이 핀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. 이 핀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. 이거 인스타그램에서도 DM으로 도대체 핀 어디 거냐 뭐 옛날에 뭐 헤어 액세서리 샀을 때 이거 그냥 사은품으로 받은 거거든요. 제 브이로그 보시면은 제가 이거 꽂은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. 한간에서는 누가 야 너는 왜 전자담배를 머리에 꽂고 나와서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 이런 패션도 모르는
도라이 같은 사람이 있나. 진짜 말 너무 심하네. 말넘심. 요것도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. 진짜 예뻐요. 왜냐면은 이렇게 한쪽에 그냥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만 해줘도 그냥 이 단조로운 뭔가 룩에서 나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, 여러분. 아직도 지금 실버템들이 계속 인기가 유지되고 있잖아요. 이 제품도 실버템으로 딱 포인트 주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솔직히 사고 나서 후회 1도 없고 만약에 내 돈 주고 샀어도 아깝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, 여러분. 윤세라고 이렇게 이니셜이 박혀있고 하나는 이렇게 꽃문양이 3개 있고 또 하나는 요거 있고 그냥 이런 무지가 있는데 사실 이 무지는 진짜 안 쓰게 되고요. 이렇게 꽃문양이랑 이 영어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꽂으면 진짜 끄끄끄 스타일로 나가겠다 하면은 요렇게 두 짝을 껴주고 아니면 저는 요렇게 꽂는 것도 예쁜데 귀 옆에 머리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 걸 원래 싫어해서 이렇게 양쪽에 핀 꽂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이렇게 안 떠보이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꽂으셔도 되게 예뻐요, 여러분. 헤어핀 크기가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작은 사이즈로도 나왔더라고요, 여러분.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제품은 제가 사서 한 번도 지금 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고 싶어서 아크테릭스의 멘티스 원 웨이스트 팩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미니 백이에요, 여러분. 허리에 차는 그런 백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. 근데 물론 여러분 허리에만 찰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크로스 백으로도 멜 수 있어요, 여러분. 사실 요거를 구매한 엄청나게 큰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EQL 이번에 그 생일이라고 2만 원 할인 쿠폰을 준 거야. 근데 여러분 2만 원을 할인해 준다는 거는 솔직히 진짜 이거는 뭘 안 사면 거의 바보스트라고. 거기서 뭘 안 사는 건 현대인이 아니야. 수가 EQL에서 2만 원 할인 쿠폰을 주는데 아무것도 안 사는 건 그건 현대인이 아니야. 막간을 이용해서 화정 언니 성대모사 해봤어요, 여러분. 썸네일로서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EQL 스토어에서 2만 원 할인 쿠폰을 받아서 이게 원래도 사실 정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7만 6천 원이거든요, 정가가. 근데 2만 원 할인 쿠폰을 받아서 제가 5만 6천 원에 이 가방을 득템을 했다 아닙니까? 제가 컬러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한테 그냥 어울리는 컬러를 구매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이런 스카이 블루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. 지금 룩에는 죄송하지만 안 어울리지만 여러분 그 상상의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, 여러분.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게 이렇게 여러분 또 이게 있어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내 허리에 맞게 이렇게 줄여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귀여운 스트로우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어때요, 여러분? 귀엽지 않아?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딱 그냥 포인트 되는 그 정도 크기여서 룩 입을 때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오늘은 너무 캐주얼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해요, 여러분. 예. 지금 상상의 눈으로 봐주시고 계시죠? 근데 은근히 수납이 괜찮은 것 같은데, 여러분? 안에 안주머니도 있고요. 카메라도 들어가고 뭐 핸드폰, 뭐 에어팟, 지갑 다 들어갈 것 같은데? 너무 좋은데? 안주머니도 완전 많고? 일단 저는 5만 6천 원에 득템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. 크로스로도 멜 수 있어서 어쨌든 두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은근 괜찮고 그리고 은근 귀엽고 포인트도 되고. 자,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또 오늘도 열심히 수가 팡팡 떤 이런 추천템 아이템 영상 이렇게 들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도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이제 아이템 사냥꾼으로서 또 열심히 다음 아이템을 또 선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